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대박인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할까요? 물론 이 아이디어는 제가 냈는데, 들 있잖아요. 이런 미국 주식이나 이런 한국 주식처럼 한번 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느끼실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 다음에 6개월, 1년 후에 지나가면 데이터가 틀리잖아요, 다. 그렇죠. 재무제표도 다 바뀌잖아요. 그럼 또 네. 책을 사야 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 아세요? 본 적이 없잖아요. 네. 여기 QR코드를 넣어놨어요. 초이스 택의 재무제표 바로 들어갑니다. 대박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그 자료가 업데이트 된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대박 아니야? 그래서 이 출판사는 돈을 못 벌지 모르겠지만, 우리 독자들은 대박인 거죠. 진짜. 전이 부분에서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진짜 진짜 이거 대박. 대박이다. 이거, 이런 책이 없어요. 주식책에. 처음 봤어요, 솔직히 진짜로. 다른 책은 제가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랄 건 얘기할까요? 제가 책을 몇권 썼잖아요. 트렌드 책도 몇권 썼는데,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아내가, 아내 10분 이상 읽었어요, 이 책을. 처음입니다. 진짜 이 책이 재밌어요. 아, 재밌는 걸 떠나서 그렇고요. 아까 어떤 분들도 미국 주식이 답이다는 이 책의 차이를 물어보시는데, 이제 얘기, 본부장님이 얘기할 때, 미국 주식이 답이다는 교과서고, 이건 자습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언제 이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북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보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 예를 들어서 차트를 어떻게 찾아 긁고 실적을 어떻게 찾는 것들을 따라 보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컴퓨터를 보면서도 컴퓨터를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웬만하시면 해외에 계신 분은 할수 없지만 오셔야 될것 같고요. 해외에 계신 분, 미국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책 구매 방법을 여쭤보시는 분 많은데요.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해외 배송하면 엄청 비싸요. 궁금한 점은 궁금할 게 없어요. 다섯 개의 마다는 구웠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는 이 책의 큰 차이는 미국 주식이 답이다 본문 내용 있죠. 본문 내용은 2시간이면 읽어요. 그 뒤에 ETF에 대한 상세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보고 나서 참고하시게 되겠지만, 근데 이 책은 2시간에 절대 못 읽습니다. 이건 꽂아놓고 그때마다 보고 찾아보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찾니? 배당주는 어떻게 찾아? 그때 여기 딱 보면 나와요. 사전이네, 사전. 자습서예요, 자습서. 자습서. 본부장님이 전가라고 얘기해서 빵 터졌어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